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릴 10년 동안 쓸수 있는 방법, 10년 동안 잘 관리해서 쓸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긴말안 했겠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낚시를 하고 릴을 이제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이제 샤워기로 얘를 샤워를 시켜 주시면 되는데, 샤워 꼭지가 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물이 쏟아지도록, 이렇게 딱 세워진 상태에서 위쪽으로 물이 이렇게 갈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 뜨거운 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안에, 굉장히 많은 오일, 그리스가 이게 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데 노출이 많이 되면, 얘들이 녹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미온수는 괜찮습니다. 미온수. 미온수 뭐한 30도 정도 되는 뭐 30도 40도 정도 되는 온수는 괜찮은데 너무 뜨거운 물로 하시면 안에 그리스가 녹아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니까요. 너무 뜨거운 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시면 됩니다. 샤워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쓰고 난 칫솔 있잖아요. 칫솔로 이렇게 다 문대서 소금물 제거해 주시고 이게 찌꺼기들 그다음에 뭐피 묻은 거뭐 이런 거 모래들 이런 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릴을 돌리면 이게 이 수풀이 앞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쵸? 최대한 많이 올라왔을 때 요때 요 드럼도 요 안쪽에 있는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칫솔질 해 주셔서 이렇게 물로 닦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진짜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오일을 꼭 발라 주시면 좋아요. 이게 제가 이제 낚시를 좀 이렇게 좋아는 하시는데, 손질을 못 하시는 분들 릴을 보면은, 제가 딱두 개를 보거든요. 딱두 개. 뭐를 보는가 하면은, 이게 라인 롤러. 이게 라인 롤러를 보면은, 이 라인 롤러가 안 돌아가는 릴이 진짜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요 부분이 이게 라인 롤러입니다. 라인 롤러.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라인 롤러가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낚시 갔다 와서 이제 뭐 샤워도 안 하고 그냥 처박아 놓고 이러면 이 라인 롤러가 소금기에 딱 절어서 안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면 라인 손상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낚싯줄이 이쪽을 통해서 지나가는데 이게 안 돌아가면 여기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해서 낚싯줄이 금방 상하고 또잘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라인 롤러를 제가 이제 살펴보는 편이고 또 하나는 이게 손 이게 핸들이죠, 핸들. 핸들을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 잘 돌아가죠. 그렇죠? 근데 관리가 안 되는 일들은 이렇게 돌리면 이게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요 베어링 사이에 이게 굉장히 이물질이 많이 끼이고 요쪽에 이제 녹이 많이 쓸어가지고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돌리면 이제 잘 돌아가죠. 저는 관리를 잘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요게만 오일을 쳐줘도 10년 쓸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게 있어요. 릴 오일이 필요합니다. 릴 오일. 뭐 요런 종류 뭐 이게 시마노 다이와 뭐 이런 데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냥 오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스피드 오일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예. 이게 고속 회전될 수 있는 그런 오일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그냥 뿌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주사기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이제 드랍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오일이면 됩니다. 베어링 오일이면 돼요. 베어링 오일.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오일을 투입하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 라인 롤러예요. 라인 롤러. 요게 요 부분. 요 부분에다가 오일을 넣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 제가 한번 열어서 오일을 한번 주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세워놓고 요쪽에다가 한 방울. 요 틈이 있어요. 라인 롤러 틈이 있거든요. 요쪽에 아래쪽에다가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세요. 그 다음에 라인 롤러를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예. 잘 스며들어가죠, 그쵸? 잘 스며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반대쪽을 이렇게 제껴서, 이쪽도 한두 방울.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도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네. 이러면 아주 이게 오일이 양쪽 방향으로 잘 스며듭니다. 네, 됐어요. 자, 이러면 이제 라인 롤러는 오일 주입이 끝난 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베일이 이제 열었다 닫혔다 하면서, 양쪽에 암이 있습니다. 베일 암이 있죠. 요쪽 틈에다가 오일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방울씩. 네.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우 예,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네, 이렇게 자 밑에서 넣었죠. 그 다음에 반대로 돌려서 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자 한 방울 그 다음에 이쪽도 한 방울 예.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네. 기름이 안쪽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핸들 베어링 쪽에다가 이제 오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예. 자 이렇게 항상 오일을 주입하고 난 다음에는 이걸 움직여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잘 오일이 스며들 수 있도록 자 이제 오일 아까 넣기 전보다 더 훨씬 더 잘 돌아가죠, 그렇죠? 예. 자 제가 이거를 쓰고 한번 저게 지금 관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쓰고 왔거든요. 근데 역시 오일을 넣으니까 잘 돌아가요. 자 됐죠. 그 다음에 핸들을 풀어줍니다. 자 핸들을 풀어줘서 이 핸들 안에 베어링이 있거든요. 자 핸들 안에 요 베어링이 있는데 요 보이시죠? 요 안에 베어링이 있어요. 요 베어링 쪽에도 한 두세 방울 정도 네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됐죠?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걸 닫아주세요. 자 닫아주시고 이 핸들을 여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에 베어링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어링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회전 자 됐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얘를 열어줍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얘도 한 두 방울 정도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닫아줍니다. 자 됐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회전. 네. 어이구 부드럽습니다. 엄청 부드러워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이제 요거는 이제 리버스가 없는데 요 밑에 보면 이제 레버가 좌우로 움직이는 레버 그 안티 리버스라 그러죠. 요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레버가 있거든요. 그 레버가 있으면 그 레버 안쪽에도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레버가 있으면 떨어뜨려 주시면 좋고요. 그런 다음에 릴 중에 오일 주유구가 있어요. 오일 주유구가 있는 릴이 있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막 나사로 돌려서 열어서 이렇게 그리스나 오일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도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요렇게만 해 주셔도 여러분 진짜 릴을 오래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릴을 쓰시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릴이 처음 성능처럼 안 돌아가고 소리도 나고 막 스극스극스극 이런 소리도 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이렇게 어디 닿는 소리가 막 나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오버홀이라는 작업이에요. 오버홀 이게 전문업체에 맡기면 이분들이 모든 릴을 다 완전 분해해가지고 기름을 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릴을 조립하는 과정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거 내돈내산입니다. 이게 이제 가짜미끼라는 곳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요렇게 이거는 쿠폰입니다. 이건 제가 블레이드 처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가짜미끼라는 곳에서 했는데 제가 뭐 광고 의뢰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얘를 완전히 다 분해해가지고 예전에 제 영상 보셨죠? 이게 제가 오버홀 하는 거. 근데 그 오버홀에 보태서 뭘 하는가 하면은 이 베어링을 갈아줍니다. 베어링. 그러니까 이 베어링을 쓰다 보면은 베어링이 나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베어링이 없는 거는 이제 부싱이 있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버홀은 릴 가격이 그래도 한 30만원 이상 되는 그런 고가의 릴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오버홀 그냥 세척만 하는데 한 4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저가 릴을 그렇게 오버홀 하시면 릴값도 안 나오니까 조금 중고가의 릴을 오버홀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어링은 이 큰 베어링은 하나에 한 8천원 정도 나머지는 뭐 한 4천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베어링 숫자만큼 이 그 오버홀 가격을 받아요. 그래서 세척 정비 그 다음에 이게 뭐
다이와릴이면 뭐 맥오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방수가 되는 맥오일 넣고 그다음 베어링 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정비하는데 5만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의 정비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지금 이거 이제 의뢰를 해서 받고 지금 처음 제가 이제 체결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와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지금 요건 요 소리입니다. 요게 돼 있는 소리. 와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워. 와 대박이다. 이걸 어떻게? 어? 네. 어 이게 왜 왔다 갔다 안 하지? 어 이게 왔다 갔다 안 하네? 왜 이러지? 예. 네. 어? 아 요거는 제가 한번 볼까요? 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게 이제 의뢰를 맡겨서 처음 제가 이게 지금 봉지를 뜯어보는 거라 아 예 여기 보시면 이게 딱 그 뭐죠 이렇게 딱 홀드하는 클립을 여기 안 끼웠네요. 네 오 요거는 이게 이 업체에서 실수하셨네요. 네 왜 제가 이걸 아는가 하면은 제가 제 스스로 이 릴을 오버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눈 감고도 이거를 그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했다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보니까 지금 네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릴이 이제 스프리 왔다 갔다 할 때 이것도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놀고 있어요. 네 요거는 잘못하셨네. 네 어쨌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뭐 고칠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그 업체에서 관리를 받으시면 10년 이상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에 한번 업체에 맡기시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쓰는 이제 솔티가 릴인데 솔티가 릴도 이제 오버홀을 받았습니다. 오버홀 받아가지고 보시면 이제 그 베어링을 갈면 이렇게 이제 베어링을 갈았다고 이렇게 이제 딱 담아서 줍니다. 자 요것도 자 와 부드럽다. 네 제가 이제 이게 보트에서 지깅할 때 쓰는 지깅 릴인데 와 엄청 부드러워요. 처음에 샀을 때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예, 와 왜냐면 안에 완전 분해해서 이 안에 들어있던 뭐 소금기나 녹이나 이런 걸 다 닦아내고 그리스를 다시 도포하고 베어링을 다 갈았기 때문에 거의 신품 수준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모든 릴을 3년에 한 번 정도 이게 오버홀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 릴 같은 경우에는 제가 6년 썼습니다. 6년 썼고 요거는 제가 이제 5년 썼습니다. 5년. 와 근데 완전 새 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요거는 실수하셨습니다. 이거는 예, 실수하신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뭐 제가 돈 내고 한 거기 때문에 실수한 거는 실수했다고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이거 그 업체 아시는 분은 좀 연락 좀 해주세요. 그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릴 10년 동안 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죠. 처음에 샤워를 이제 잘 하셔야 돼요. 미온수에 칫솔로 이렇게 딱 해서 샤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포인트 한 5, 6군데에다가 오일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3년에 한번 이게 전문 업체에서 오버홀 하시면 10년 거뜬히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좋은 일 오랫동안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